저 같은 경우도 모국어가 한국어고 또 중학교 때 미국으로 가게 되면서 이 관사를 처음 사용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좀 헷갈리는 부분이 없지나마 있습니다. 제나쌤과 Real 생활영어 마미 Hi guys, welcome back. I am Jenna.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관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 관사는 한국어에는 없는 문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문법 강의를 다루는 거는 아마도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문법을 다루지 않은 데는 이유가 있죠. 많은 한국분들이 처음에 영어를 배우실 때 문법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문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중간에 스피킹이 일어나지 않고 문법 생각하고 문법 때문에 말을 못하는 케이스가 많아서 제가 말을 하시라고 표현 위주의 영상들만 이렇게 주구장창 이렇게 많이 올렸었더랬죠. 그런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런 표현 위주로 올리다 보니까 문법 관련 question,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어느 정도의 영작과 또 말하는 것은 이루어졌는데 이게 외울 수만은 없는 거야. 스피킹 위주의 영어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관사가 빠지고 들어가고 사실 의미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것도 뭐냐면 라이팅을 할 때나 스크립트나 텍스트를 볼 때 아 여기에 왜 더가 들어가지? 여기 왜 어가 되지? 이런 퀘션이 생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 구독자분들의 요청하에 보충 수업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관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부정관사, 정관사. 부정관사라고 하면 불정확한 관사, 즉 우리가 알고 있는 언이 됩니다. 요 어하고 언은 되게 제너럴한 상황에 많이 사용이 되죠. 즉 이게 하나라는 것을 뜻할 때 명사 앞에 들어가는 것을 부정관사라고 하죠. 정관사라고 하면은 the. 특별한 요 한 가지를 말을 할 적에 우리는 the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 같이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관사와 부정관사를 나누기 이전에 일단 자음 모음을 나눠보도록 할게요. 모음은 vowel, A, E, I, O, U. 그 나머지 알파벳들은 consonant, 자음이 되겠습니다. 어하고 언을 differentiate 하는 기준은 모음, 자음이 되겠습니다. 모음 앞에는 언이 들어가고 자음 앞에는 어가 들어가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모음, A, E, I, O, U. An apple, an elephant, an image, an orange, an umbrella. 나머지 consonant 자음 앞에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A banana, a car, a dog. 불규칙한 단어들도 있습니다. H가 consonant 자음인데 묵음 silent H로 사용이 될 적에 그 앞에 A가 아니라 언이 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Horse, consonant 사운드니까 이 앞에는 a horse가 붙고 또 house, a house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말을 할 적에 시간 단위 hour, hour, hour H가 silent H, 묵음 처리가 됐죠. 그렇다면 O, 첫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an hour, an hour 이렇게 on이 들어가겠죠. honor, honor, honor 이번에는 MBA, I have an MBA degree 라고 말을 할 때 사운드가 어떻게 되죠? M, 이 사운드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는 an MBA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음 중에 U가 있죠. 바로 요것도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User, U 사운드가 아니라 Y, 자음 사운드가 됩니다. 그러므로 a user, a user 앞에 A가 들어갑니다. University, 바로 요것도 Y consonant 사운드가 되겠죠. A university, a university, a uniform, a uniform. 어하고 언이 명사 앞에 사용이 되지만 형용사 플러스 명사 해가지고 형용사 앞에 사용되게 될 경우에는 바로 언이 요 형용사의 첫 소리를 따르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That's an interesting book. That's an interesting book. That's an interesting book. 자, 이번에는 정관사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정관사는 the, A-E-I-O-U. 모음 앞에서는 사운드가 어떻게 되겠죠? D라고 발음을 하죠. 어하고 더 큰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엄마 바나나 하나만 가져다 줘 라고 물어봅니다. Tyler, can you bring me a banana? 우리 아이가 바나나 하나를 골라서 가지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걸 안 먹고 들고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 아이가 저에게 묻죠. Mommy, why don't you eat the banana? Why don't you eat the banana? 여기서 더로 바뀌었습니다.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가지고 지금 요 하나를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가 아니라 더가 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예로는 Let's read a book. 책을 읽자 라고 했는데 우리 아이가 책 한 권을 또 골라온 거예요. 그랬을 때 Let's read a book together. Let's read a book together. 특정한 한 책을 같이 읽자 라고 된 거죠. 쉽게 말해서 처음으로 화제에 오르는 명사는 우리는 부정관사를 쓰죠. A or an. 단 이것은 단수 명사여야겠죠. 그리고 벌써 화제에 올랐던 요 명사는 그 앞에 뭐가 붙는다? 정관사가 붙겠습니다. The plus 형용사 해서 복수 명사로 사용이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he rich 라고 하면은 부자들, 뒤에 people 생략이 되겠죠. The rich people 이라고 하지 않고 the rich 라고 줄여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the rich의 반대말 the poor 유명인들, the famous 젊은이들, the young 교육받은 자들, the educated. 바로 요 뒤에는 people이 생략된 거기 때문에 복수 처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이 다음에 나타나는 verb, 동사 형태는 복수 형태가 되겠죠. 자, 사람을 복수 형태로 나타나는 것 외에도 어떤 것이라고 할 때 the plus 형용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것, the beautiful, 사랑스러운 것, the lovely, 사실인 것, the true, 실제적인 것들, the real. 관사, on, the 가 붙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거 뭐죠? 아침, 점심, 저녁. 여기에도 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Let's have breakfast. Let's have lunch. Let's have dinner. 그리고 liquid, 즉 액체, 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Water, wine, milk. Can I have some water, please? Can I have some wine? Can I have some milk?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것은 무엇이죠? English, language, 언어 앞에도 관사가 붙지 않습니다. I'm studying English. I'm studying Korean. I'm studying Chinese. Sports에도 더가 붙지 않습니다. Tyler likes soccer. Tyler likes baseball. Subject, 수학, 과학, 미술, 요 앞에도 관사가 붙질 않습니다. Tyler is good at math. Tyler is good at science. Tyler is good at history. 이 외에도 관사를 쓰지 않는 경우는 대륙, 나라, 도시, 도로, the UK, the US는 예외. 예를 들어, I live in Asia. I live in Korea. I live in Seoul. I live in Gangnam. 항구역, 공항 이름 앞에도 붙지 않아요. Let's meet at Incheon Airport at 3 o'clock. Let's meet at Nonyeon Station at 7 o'clock. 정관사 더를 꼭 사용하는 경우도 있죠. 유일하고 특별한 것 앞에는 The Earth, The Moon, The Sun, The World, The Air, The Weather, The President, The CEO. 방향, The East, The West, The South, The North, The Right, The Left.
똑같은, 동일한 의미의 same, 유일한이란 의미의 only, 또 항상 정관사랑 사용이 돼요. I have the same shirt as yours. You are the only one. 특정한 시점을 의미하는 beginning, end, past, present, future, next. 또 항상 정관사가 앞에 와요. The beginning, the end, the past, the present, the future, the next. 특정 부분을 의미하는 top, bottom, the top, the bottom. 문맥이나 상황으로 보아 서로 알고 있는 것을 가리킬 때. It's hot. Can you turn on the AC? Can you pass me the salt, please? 여러분들, 오늘은요, 저희가 부정관사, 정관사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음부터는 요 관사 때문에 헷갈리는 일 없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까지. See you next time! Woo!